안 열렸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빠르게 톱시다. 어, 프레임들아. 안쪽 문도 안 열렸어요. 와, 이거 뭐야? 왜 있어? 잡아먹는 척 많이 왔다. 우리가 너무 끝이야 지금. 끊겨. 아, 뭐 없다. 네, 집안에서 다음 안전지 때 보고 갑시다. 혹시 여기 4호탄 드신 분? 저요. 좀만 주세요, 네. 쪽에서 쏘네요. 아직 강 건너까지 안전지대잖아요. 네. 그 너보... 아까 우리 뒤에 털고 온 애들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아, 걔네 보자고요. 오케이. 이쪽으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밑으로 갈 것 같구나. 아, 우리가 좀 안으로 많이 들어왔구나. 네. 걔네들 안 보이겠다. 여기서 뭘 노릴 수가 없네요. 형님 노브 한번 가보실래요? 헤헤이. 혹시 알아요? 근처 너무 많겠... 아니 전방대도 있겠다. 다음 안전지대를 보고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상으로는 큰 원에서 약간 오른쪽 위로 치우쳐서 원이 잡혔잖아요. 파란색 원에서 지금 상으로는 이렇게 요렇게 잡힐 가능성이 크긴 해요. 다리를 건너가야... 아, 아까 배 안가 봤었어요. 먼 곳에서 발... 버기 소리? 이스트 신나게 쏘는구나. 우리 다리 건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다리 건물. 이쪽에 차 지나가요. 언덕 아래 내려갔어요. 서와요 차. 방향. 차가 어디서 오는지를 말해줘야지. 95방향 지나갔어요. 오케이, 지나가는 거 확인. 다시야. 멀다. 멀어서 못 쏨. 75방향에서 자꾸 쏴요. 오, 다리 건물. 75. 네. 마이 지갑. 지갑, 지갑. 자기 장 30초. 하, 미래가 없어 지금. 혹시 알아요? 선 박선하로 그런 혹시 알아요는 우리가 자선 적선을 하게 될 거라는 예언으로 들림. 안 돼, 안 돼. 스스럽게 소나무다. 어? 아, 또 야, 이거 좋네? 좋은데? 여러분, 집 안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쪽 언덕으로 올라오세요. 아까 걔네들 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언덕에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집 안에 있으면 협공당해. 연막? 어? 연막, 연막. 앞에 아, 왼쪽. 210방향 나무 뒤. 210방향 나무 뒤. 195 조심. 195 조심. 저 오른쪽으로 돔. 저 해안 쪽으로 돔. 앞에 섬광 210.
저 연막 바로 뒤에 있어요. 아, 여러분 다 이쪽으로 오셨나요? 아니, 벌려야죠. 왜 다 이쪽으로 오세요? 에헤이, 왼쪽으로 갔다니까. 어, 왜 렉이 이렇게 심하지? 앞집에 버기 있어요. 255방이야. 집으로 갔나? 걔네들, 걔네, 쟤네들이 걔네인데, 우리 그, 그거 한 애들. 해안가에서 연막, 해안가로 갔네. 해안가 있어요. 차 소리가, 총 소리가 지금 어딘지 애매해. 15, 15, 15. 재훈님 쪽. 아. 카구팔이다. 어디? 어디에요? 확인. 어디 맞았어? 노스 웨스트. 어딨냐고? 노스 웨스트, 노스. 재훈님 뒤쪽에도 있어요. 아니. 아까 저희 왔던 방향 있다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해변, 나는 자꾸 해안을 쳐다보게 되잖아 지금. 내가 되게 앞에 있는데 해안을 쳐다보게 되니까 그렇게 노스웨스트 물론 방향만 알려주시면은 저는 자꾸 해안을 쳐다봐서 내 뒤에 있었잖아 방금 얘네들. 얘 방금 쏜 애들. 네. 아까 재웅님이랑 그러니까, 저랑 같이 돌았을 때 그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으면 거기 가까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더 빨리 돌아봤을 텐데 늦게 봤잖아. 알겠지. 나 해안만 계속 봤다니까. 바로 앞에서 싸웠잖아 지금. 그 내가 쓰러트린 애 걔가 지금 둘 다 죽인 거죠. 자, 그 맞죠? 이렇게 쏘던 놈. 어, 걔가 둘 다 그, 쓰러트린 거잖아. 아니 하나는 일단 기절은 카구팔이고 뒤에 있던 애가 윤님. 네. 어은행 업무 좀 본다고. 카고팔로 기절시키고 AK로 마무리하고 제가 쏘는데 이제 그러니까 브리핑이 원체 다급할 때는 방향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루 앞에 원체 다급할 때는 그렇기는 한데 될 수 있으면 그 뒤에 한 마디 더 붙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도 195 나무지라고 195 나무지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나무 쪽을 보게 되잖아. 방금도 네. 어, 노스웨트 해안 그러면 해안을 볼 텐데 그게 아니라 어 해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윈드님 바로 앞에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바로 앞에 있는 이게 더 적이 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처리했으면 둘 다 살았을 수 있었는데 내가 늦게 아... 보는 바람에 윈드님 쓰러지고 나서 봤어. 카고팔 장난이네. 카고팔은 뭐 잘 쏘는 애가 들면 뭐. 가만히 있었으니까 헤디로 봐. 근데 걔네들은 지금 상륙한 애들인가? 걔네가 온 애들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내가 처음에 그 연막 뿌리고 본 게 연막 뿌리고 본 거는 내륙 쪽으로 더 왼쪽으로 돌아서 도망갔거든요 걔는. 걔는 서로 다른 파티라는 얘기야 지금 해안에서 온 애들이랑. 다른 파티. 네. 얘 해안 쪽을 저 뒤에서 봤어야 되는데. 형 뛰어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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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이번에는 12시에서 6시로 가네요. 딱 정중앙. 그래서 싸울 수 있을 때 싸우는 걸 포기하면 안 돼. 피하면 안 돼. 싸울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났잖아, 이판은. 북한. 여기 돌 갑시다. 여기 돌. 네. 네.
초록핑으로 갈게요. 네, 윤님이 초록핑. 내가 윤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그냥 맨날 방송만. 아까 그때 디비전 세일에서 사서 산다고. 어 맞다 맞다. 헛짓거리를 했다가 디비전이랑 안 맞아. 파밍하는 것까진 좋았다. 참 레벨업이 너무 힘들었어. 스토리 보는 것도 싫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스토리 뭘 또 봐. 그러니까 퀘스트가 일단 너무 많아요. 뭘 오픈하래 자꾸. 아 저기까지 못 간다. 저 멀리까지 가야 되겠다. 좀 쭉 멀리까지 가세요. 저 이쪽 털고 갈게요. 아 저번에 또 동쪽이네. 아까 이쪽 하니까 키르님이 지렁이 타 있던. 형님 저 옆에 저 여기 털고 갈게요. 네. 오는 사람은 없어 보여요? 한 번도 없어. 없네요. 빨리 파밍하고 차 얻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내린 곳은 차 구하기 힘든 위치예요. 이쪽 가면 차는 많은데 차 구하려면 저쪽 가야 돼요. 또 대용량 탄차. 용립에게 이번에 스크스가 나왔겠다. 부신 강미 가방만 메울게요. 저도 엄만 세게 줄 거 다 좋았다. 800. 어 벌써 비행기가 날아가네. 2분 지났어. 오케이 가고팔. 또 오른쪽으로 잡혔네요. 네 오른쪽이에요. 네, 오른쪽. 네, 차 아까 구해야 된다고. 차 구하기 힘든 지역이라 뛰어가야 돼. 형님 2층에 후라이 있네. 그럼 형님 혹시 그쪽에 7탄 나오면 좀 챙겨주세요. 네 뒤에 빨간색 다 털으셨나요? 네 여기 왜 두 개 아니요? 네, 두 개 뒤에. 아직? 아직. 들어가야 되겠다. 칩패드. 여기 2레벨 뚜껑. 네. 아, 저만 덩그러니. 회배를 먹었어. 어, 감사합니다. 예? 칩패드 드릴게요. 카고팔 있어요. 칩패드 주세요. 카고팔 드셨어요? 부럽다. 먹을 예정이에요. 카카가 아직 카카 갈까요? 제가 드릴 테니까 저한테 카고팔 있거든요. 제가 민드님 드릴 테니까